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직접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사고 부담금은 현행 1억 3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고 부담금 인상은 오늘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경북 문화재 자료 제647호 영주 류빈 묘비에서 도굴된 흔적이 나와 문화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 묘비를 해체해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도굴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문화재청 조사 결과 도굴은 발견 당시가 아닌 수년 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 류빈 묘비는 조선 초기에 독특한 무덤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2016년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안동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그동안 연기됐던 문화예술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낙동강 캠핑축제가 내일부터 한 달간 주말마다 기란면에 있는 계명산 휴양림과 선라이즈 글램핑 캠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주말에는 아파트가 밀집된 옥동 4공원에서 발코니 콘서트가, 25일에는 월영교 인근 물문화관 광장에선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팝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